여성들의 사실. 와, 보면이 돼 있어. 어머나, 몰랐습니다. 아, 예, 프로그램을 봤더니 말을 너무 잘하셔서요. 아주 이쁘게 봤어요. 김아라라는 걸 찍었고요. 그냥 봤을 때 인상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윤아영 씨 찍었고요. 전체적으로 생겨서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이미지가 되게 단아해 보이시고. 첫인상이 가장 좋아 보여요. 생활력이 강할 것 같아요. 제 스타일이라서요. 이상형이에요. 야, 모르겠다. 우와, 네. 모르겠다. 박빙이다. 자, 우리 누가 데이트하고 싶은 탈북 여성으로 뽑혔을까요? 5위는 누구야? 바로 우리의 엔돌핀 김진옥 씨입니다. 매력있어, 매력있어. 사람 보시는 눈이 있으시네요. 아영 씨. 진욱 씨가 5위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말 충격적이에요. 전 정말 얘가 5위에 들었다는 거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. 아니, 아영 씨가 더 좋아해. 이 말을 하면서 너무 지금 밤길이 무서울 것 같아요. 이 등등한 복싱 동생이 저를 가면 안 왔을 것 같아요. 진짜. 아무튼 현미 씨. 현미 씨가 볼 때 진욱 씨. 더 5위다. 계속 시대니까. 계속 시대니까. 자, 네. 이제 4위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데이트하고 싶은 탈북여서 4위는 성림 씨입니다. 성림 씨. 지금 되게 의외라는 표정을 본인이 짓고 계세요. 마치 내가 지인인데 왜 내가 여기서 포토제닉상 받아 하는 표정이에요. 그래도 아름다운 밤이에요. 오. 자. 가장 데이트하고 싶은 우리 탈북 여성. 네. 3위는 우리 성격 좋은 윤아영 씨입니다. 기대했어, 기대했어, 지금. 저 좋아하는 것 봐. 제가 진선미에서 미가 된 거네요.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저를 선택하신 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. 네. 남자분도 도시적인 매력이 있다고 하잖아요. 네. 네. 들으셨군요. 네. 역시 양배추 씨 짱. 자, 이제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1위와 2위를 남겨두고 있는데 재미로 보는 겁니다. 예. 네, 자. 데이트하고 싶은 우리 이만갑 탈북 여성. 네. 대망의 1위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 사우스포 네 분은 누가 1위 할 것 같아요? 이전 씨는 누가 네. 1위 할 것 같아요? 저, 글쎄요. 아라 씨 아니면 은하 씨 정도. 좁혀질 거는 같아요. 네네네. 제가 생각했을 땐 말이죠. 우리 취향이 큽니다. 우리 은하 씨는 약간 서구적인 느낌이 있고. 그렇지. 우리 아라 씨는 전형적인 한국의 느낌이 좀 있어요. 장소가 중요한데, 이태원이었다면 신은하 씨가 1등인데, 신촌이었기 때문에 김하라 씨가 1등하지 않을까. 임유경 씨가 1위일 가능성도 있어요. 강남이었으면 제가 1등입니다. 무난 강남 스타일. 좋습니다. 자, 1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그 대망의 1위는. 1위는. 차트 나온다. 많다. 야. 김하라 씨입니다. 김하라 씨입니다. 와. 2위는. 신은하 씨요. 근데 저는 왜 서운하게 사진도 없어요? 좋습니다. 그냥 뭐 저희가 재미로 설문조사를 한 거니까. 예. 네.